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. 나비의 TMI 클로즈업입니다. 질문 바로 할게요. 네. 캐주얼하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스피드 답이에요 이거? Q&A? 네. 뭐예요? 그냥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. 네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 위키를 보면 PK 네. 금수저설이 있습니다.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집에 가보니 젓가락을 일회용 젓가락을 쓰더라고요. 쇠젓가락도 안 써. 쇠젓가락 딱 두 개 있어요. 나만 보고 꼰대. 네, 아닌 걸로 이렇게 그쵸. 증명이 되나요? 금수저는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일회용이에요 지금. 다음 질문. 최근에 흘린 눈물은? 최근에 흘린 눈물? 어제 렌즈 끼다가. 아, 눈물 떨어져? 저 원래 렌즈를 못 껴요. 떨어졌어요? 아니 눈물이 그냥 이거 이렇게 됐어요 여기 눈이. 아. 그래서 막 빨개져가지고 아. 눈 계속 눈물. 어제 촬영하는데. 어제 우셨고. 네 어제 좀 울었어요. 그래서. 인스타그램 올릴 때 몇 분 고민하는지. 몇 분? 며칠 고민하죠. 며칠 아니고 저는 일단 셀카를 거의 안 찍어요. 잘 못 찍잖아요. 잘 못 찍어요. 찍고. 진짜 못 찍어. 그게 잘 나온다 생각해. 근데 아니래. 그래서 고민을 못 해요. 와.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사진을 너무 못 찍어요. 아 다. 제가 제일 잘 찍어요. 남 찍어주는 거. 문제가 크네요. 맞죠. 그래서 혹시 SNS 피드가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인가요? 나 그런 거 같기도 해요. 오피셜 거의 그러니까 CK 오피셜이야. 그런 거 같아요. 본인의 일상 컨텐츠, 일상 사진이나 이런 피드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. 와, 내 문제점을 찾아줬어. CK 인스타 보면 괜히 막 데일리룩에 도움 되실 것 같은 분들 그런 게 없습니다. 맞아. 그 CK 오피셜이. 와,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지금. 사진 찍는 친구 만나시길 바라. 그러니까요. 버즈 라블로에게 한 첫 마디. 오 왔어. 한국말이요 영어요? 오는 한국말이었어요. 오 왔어. 아 오는 네. 한국말이요. 오는 오 뭐라던가요? 만나서 반갑다고 뭐, 아 들었다고. 그래서 뭐 CD 주고 저도. 옷 입을 때 상하이 중에 어디 먼저 입어요? 하이. 바지 먼저. 벗을 때는? 상의 양말. 양말 벗고. 아 상의 하의 양말. 상의 하의 양말? 이건 이상한데. 양말, 양말 제일 나중에 벗는다고? 맞아요. 양말 먼저 벗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샤워하러 들어갈 때? 엄마 맨 마지막에 벗는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이게 클로즈업이네요 거의. 네 이게 네. TMI 클로즈업이었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